약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 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 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투자자,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